Freebird. 아이바네즈 기타입니다. 네.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예, 어느 분 시그네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BBM 1 그래서 벤브루스 벤브루스 모델 1이네요. 그러니까 1이 있는 거 보니까 뭐 2가 나올 예정이고 3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거 같습니다. 벤브루스. 네. 벤브루스는요. 이걸 뭐라고 읽겠나? 아스킹이라고 읽어야 돼? 아니면 에스킹이라고 해야 돼? 에스킹. 에스킹 네. 알렉산드리아. 에스킹 알렉산드리아라는 밴드인데요. 영국에서 결성된 밴드입니다. 포크 모던, 그런지. 네. 핫도 밴드. 근데 덥고, 포크 핫도 밴드인데요. 13장의 정규 앨범, 그리고 10장이 넘는 싱글 리믹스 앨범으로 메인스트림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데뷔한 지는 오래됐네요. 네.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 네, 몰랐어요. 네. 아까 잠깐 저희 뮤비 시청을 해봤는데 네. 엄청 화려하던데. 또. 네, 그래요. 뭐, 이 바디는 네. 그 아이바네즈의 RG 바디가 아니고요. 네. 로드 코어. 아, 로드 코어 네. 바디하고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자, 이게 바디가요. 특이하게 마호가니 바디입니다. 네. 예, 뭐 어떤 그 뭐죠 베이스 우드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렇죠. 마호가니 바디를 쓰고 있고요. 얘네는 베이스 우드 많이.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쓰리 피스 위자드 넥이라 그래야 되나? 네. 화이트. 위자드 넥 위자드, 같아요. 위자드 네. 3 해가지고 네. 메이플 쓰리 피스 넥을 쓰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죠? 네. 예. 네. 어 뒤에 사인 있는데 정우 씨 사인인가요? 아. 이 양반 그 벤 브루스 사인이겠죠? 아. 제가 하나 하나씩 다 했대요. 네. 인생가요? 프린팅 돼 있는 걸로. 아, 그렇군요. 예. 친필입니까? 오, 친필입니까? 오. 누가 알아요? 확인했어? 어, 이게 에나멜 매니저, 이거 다 매니저가 했어, 이거. 다 이거. 아니, 이게 우돌투돌한 거 보니까요. 에나멜 펜으로 직접 하신 거 같네. 정말. 네. 몇 대 안 나갈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시켰네. 예. 아. 그렇죠. 이게 네. 이 만약에 만 대 나간다고 만 대 만들어서 만 개를 하려고 하면 하겠어. 돌았어 이거를 기타리스트가 팔목 끊어지게 아 그래요 이게 만대 안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모양입니다. 아 근데 아까 음악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가면서 한번 별도 음원 한번 구매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아 연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저는 연말이라고 뭐 네. 특별하게 스트레스 받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장 큰 스트레스는 나이가 한 살 더 된 먹는구나. 1월달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정훈 씨랑 네. 같이. 저는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된다 보니까 아. 그런 스트레스는 좀 없는 것 같네요. 아. 네. 자, 죽을래? 죽을래? 자, 마호가니 바디의 네, 기타입니다. 어 그리고 네. 위에 프린팅이 유니언제 네. 그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 국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국기 중에 하나인가, 가장 네. 멋있는 국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쵸. 그 영국 제국주의의 제국주의 상징이라고 해서 네. 싫어하실 거예요. 저쪽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주 저쪽도 그 네. 보면 국기에 영국 국기 네. 유니언잭 조그맣게 달린 맞아요.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또 캐나다 분들은 또 이 자기네들은 영국 그쪽 뭐 그 노바스코샤 그쪽 그래서 뉴 스코틀랜드라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은 굉장히 또 뭐 영국 맞아요. 그쪽을 네. 좋아하는 것 같고 캐나다는 정말 희한한 땅인 것 같아요. 이주민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맞아요. 퀘벡 갔더니 저는 서커스일 줄 알았어요. 이게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아니요 다 프랑스어입니다. 정말 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데가 퀘벡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안 돼. May I help you조차 아는 척을 안 해줘 이 양반들이. 전 그래서 앞으로 프랑스는 절대 안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자, 내가구 그 다음에 바디 소개시켜드렸고요. 네. 지판은 24플랫의 로즈우드 네. 지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바네즈의 전통적인 쉐입인데 앵글렉이에요. 일자가 아니고 뒤로 꺾여 있습니다. 네. 투원버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픽업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3웨이인가요? 아니면은 예, 5웨이인가요? 자, 투원버커로 5웨이면요. 일단은 요게 복잡할 수 있어요. 네. 맨 뒤로 제껴보세요. 험버커입니다. 네. 그 다음 하시면요. 험버커가 어떻게 되냐면 병렬로 연결이 네, 됩니다. 병렬로 연결. 네, 그래서 소리가 좀 달라요. 네, 네, 좀 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싱글 두 개가 이렇게
이거 하나를 거쳐서 이거 하나를 오면은 그게 험버커잖아요. 네. 직렬인데 네. 병렬은 요 싱글 두 개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돼. 그래서 파워는 싱글인데 뉘앙스는 좀 묘하게 납니다. 맞아요. 잡음이 들어가고요. 네. 가운데다 놓으시면요. 험버커 네, 그러니까 험버커 두 개가 다 들어와요. 네. 자, 그다음에 그 앞단에다 놓으시면 스플릿이 돼서 싱글로 쪼개지면서 요거 하나 들어옵니다. 네. 아, 그렇게 복잡하게. 자, 그 다음에 맨 앞에다 놓으시면 네. 당연히 험버커 두 개가 들어오고요. 자, 요건 뭐 하는데 쓰는 거냐? 한번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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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때 트레몰로 네. 기능입니다. 어떤 트위기 네. 어떤 네. 느낌의 어떤 네. 그런 느낌을 쓰는 킬 네. 스위치가 장착이 돼 네. 있습니다. 보통 레스폴에서 많이 쓰는데. 그쵸? 네. 요거 레스폴에 위에 볼륨 줄여놓고 재발도 네. 많이 쓰고 네. 요거가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게 쉽지 않죠 지금 네. 요걸 만약에 푸시푸시 전출을 해보다 네. 이렇게 돼요 그거 잘 고장나요 네 제가 하는데 그거 천번 안에 고장납니다 천번 안에 고장나요 네. 네. 이거 푸시푸시로 해놨으면 띠띠띠띠띠띠띠 이게 더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시향부 스위치라는 거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네요 그냥 900번 남았을 거예요 야, 한 20번만 더 해야 돼. 자, 그리고 뒤에는 타이트 핸드 브릿지라 해서 아이바네즈에서 만든 네. 브릿지인데 이게 좀 묘하게 해서 고정식입니다. 네. 보면 좀 튼튼하게 생겼어요. 네. 튼튼하게 생겼고 피치 조절 용이하게 뒤에서 딱 조이는 나사까지 딱 있고요. 이게 뒤쪽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뒤쪽에서 들어가네요. 스트링 바디스로 네. 해서 타이트 핸드고 정말 놀랍게도 이게 친필 사인이라는 게 놀랐습니다. 네. 아, 이게 오돌토돌한 게 에나멜 네. 펜으로 그쵸. 직접 쓰시는 네. 이게 정말 그거에 판매 대수를 반증하는 거예요. 네. 이 설마 10만 개 만들었습니까? 이게 그러면 그냥 벤브로스가 앉아서 10만 개를 한다 했다고? 뭐 그 잼 시리즈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마호가니바디에서 나오는 게 뭔가 우렁찬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픽업도 뭐 이렇게 후끈한 소리가 나오고요. 잠깐 그러면 아까 셀렉터별로 네. 이게 5단하고 4단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길래 병렬인지 그 험버커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넥 픽업이에요. 이렇게 놓으면 이게 넥 험버커입니다. 네. 뚱뚱하죠. 싱글 코일로 쪼개지면서 앞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두 개가 하나씩 네.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요 제품들 중 이렇게 저 가운데 소리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요 반으로 픽업 다 온대.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아무 특색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없잖아요. 이 족보가 없는 예. 소리니까. 예. 자 이거요. 5단이요. 험버커부터 예. 들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예, 병렬을 한번 들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5단 험버커 기타리스트의 음악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배선이 아닌가 다양한 사운드를 또 내고 싶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배선을 해놓은 게 아닌가 그 생각 사료가 됩니다 크런치도 아니 뭐 바로 디스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네. 20번 더 알아봐서 네,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게인도 뭔가 이게 타이트한 느낌의 어떤 네. 마호가니에서 나오는 모아진 게인이 나오는 것 같고요.
테스트 해보다가 아주 네. 팝스럽게 잡지 않았나 소리를 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그 험버커가 네. 좀 투엄인데도 5웨이로 돼 있어서 좀 베리에 픽업 베리에이션도 좀 특이하게 네. 이렇게 해놓은 기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조만간 소주를 같이 할 정우 씨의 사운드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락기타잖아요. 네. 뭐 현한 락기타니까는 정말 소리도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 정우 씨 연주야 뭐 락이면 락. 요즘에 더 잘 치는 것 같아. 네. 이 비대칭 바디 저는 사실 이런 바디 좋아하거든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딱 그 정형화된 바디 레스폴이나 스트랩 네. 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거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저를 뭐 예,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 예. 마음에 드는 거. 예. 그 뭐 바디는 바디 고르는 거야 뭐. 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니야? 어, 그건 뭐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바디 산다고 태클 한 거라 경찰 안 잡아가더라야 그건 다른 건 다 잡아가더라. 자 그래요. 연말인데 송년 모임 많으실 겁니다. 네. 예, 그 간장들 잘 보호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핸드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저희 학수 PD 재능요 정말 핸드폰 잘 잊어버리거든요. 네. 저랑 예전에 송내에서 네. 기타 내 지진구사원하고 같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네. 뭐지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네. 이거는 근데 100% 편집 본인 얘기 아니야 안 돼 편집하면 안 돼 나 편집하면 이거를 나 저기 얘기 들어서 나 안 나올 거야 하여튼 아 세다 예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여러분들 하여튼 조금 적당하게 즐기시고요 하루 음주하셨으면 한 이틀 정도 쉬시고 네 해장 잘 하시고 즐거운 그 연말 연시 맞이하시고요. 네. 투데이스 기어도 어떻게 뭐 이거 하나요? 연말 뭐 연말 특집 하나요? 네. 머리에서 김나시는 네. 그렇군요. 김나고 계시네 지금. 네. 지난주에 우리 디프리 아 그 디프리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자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